안녕하세요. 지혜 세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성용 백패킹 배낭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배낭은 가성비 괜찮기로 소문난 오스프리에서 출시된 에리얼 플러스 70리터 여성용 배낭입니다. 제가 얼마 전 둔주봉 백패킹을 다녀오고 나서 배낭에 대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던 중에 집 근처 아웃도어 매장에 에리얼 플러스 70리터 배낭이 입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녀왔습니다. 매장에서는 가방에 대한 장점과 사용법, 패킹 시 가방 꾸리는 요령도 배우고 왔답니다. 배낭을 구입하실 때 좋은 팁을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매장에 가서 자신의 토르소 길이를 재어보고 가방을 직접 메어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토르소 길이를 꼭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여성용, 남성용 구분이 되어 있는 배낭을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남성, 여성 신체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배낭 또한 각자의 성별 신체 구조에 맞게 출시된다고 하네요. 혹시 여성용 백패킹 배낭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골반뼈하고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네. 지금 46에서 45 사이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X20을 샀다 그러면 안 맞게 되겠죠. 프리 라인업은 고개 등판 길이 조절 시스템이 요 간격이 일정하게 똑같기 네네네. 때문에 20 중에 내가 두 번째 칸에 두 맞추면 번째 맞춰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배낭을 안 메고도 미리 배낭을 네네네. 맞춰놔서 바로 메면 이제 맞아지는 거죠. 가장 큰 다른 점은 이제 오스프리 전체 라인업 중에 요 모델만 이제 시스템이 있는 게 분리하시면 그전에는 이제 헤드로만 사용을 했는데 네. 요게 이제 작은 가방으로 쓸 수 있게끔 아 이게 가방으로 네, 여기 보시면 마크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뒤쪽이 보시면 어깨끈 아.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이제 여기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배낭으로 쓸 수 있겠죠 네네. 헤드를 분리하셔가지고 가방으로 쓰시고 나면 네네네네. 뚜껑이 또 아. 따로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 지퍼로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네네네네. 요거 지퍼 여시고 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헤드처럼 뚜껑 덮으시면 이렇게 요걸 빼셔가지고 백팩에 간단한 거 짐 넣으셔가지고 정상 가셨다가 네네. 뭐 산행 조금 간단히 하시고 다시 베이스로 돌아오셔도 돼요 네네. 특히 여성분들은 큰 배낭을 메면 산행하다 보면 이제 오르막대는 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고개를 숨 쉬려고 하면 이제 이게 항상 걸려요 그래서 맞아, 보면 배낭에 보면 아~ 요 아래쪽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디테일. 예, 디테일. 아, 어, 편하다. 이런 건 안 해보면 뭐, 스틱 이미지가 있죠. 네네네. 생각하다 보면 이제 밧줄을 잡아야 되는 구간들이 네네네네네. 전체 라인업이 있는 거라서 아까 아래쪽을 이렇게 띄우시고, 네. 가면 이렇게 내리면 사람이 서 있는 상태니까 내려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쪼는 거는 여기 늘린 상태에서 띄우시고요. 요게 이제 고리 손잡이입니다. 요걸 다 당기면 괜찮아요. 다음에 이제 바이 쪽 직원이 끝나면 끝났을 때 풀 때는 이제 요걸 이제 당기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서 요걸 넣죠. 이렇게 꼬이게 되면 구멍 크기가 작아지죠. 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빠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이제 이렇게 걸어서 똑같이 끼우고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지금 두 그쵸? 개니까 하나 아, 두 개 예. 기존에 있는 모델은 요거를 조절할 수는 없었어요 네 맞아요 주로 요거만 이제 그걸로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얘는 조절 요것도 가능 원래 기존에 있는 요것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네. 얘 길이도 조절이 가능해요 여기는 눈금이 있죠 네네네 그럼 얘를 이제 넣었다가 뺐다가 하세서 벨크로 직직으로 붙이는 겁니다 토르소를 위로 올리고 나면 여기에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쓸리고 불편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밑으로 이만큼 내릴 수 있으면 패드가 되겠죠 예. 요거는 이제 앞쪽에 이제 저를 넣으시는 거고 다른 쪽입니다. 서로 다른 지퍼가 틀려. 안에서 만나지 않아. 맞네. 다 튀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럼 물 같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쪽에 있는 지퍼는 안쪽에 있는 걸 바로 꺼낼 때 이렇게 해서 발포 밑으로 끼우고 이제 이렇게 끼우시는 것이면 됩니다. 네. 겨울 산행을 한다 그러면 헤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래쪽에는 가벼우면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 아까 이제 침낭. 패딩이죠. 패딩은 뭐 산행하면서 입기 하는데 더 위에는 있어? 자주 사용하는 거. 제일 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멀티 스카프, 모자, 장갑. 그다음에
겨울 야간 산행이면 헤드랜턴. 그런 류들. 아. 70m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내부의 공간은 다 차고 밖에 뭔가를 네네. 그냥 확장으로 쓰시고 싶을 때 밑에 다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 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뭔가를 달고 싶을 때 다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이게 지금 짐이 없으니까 못 견딜 것 같은데 네. 짐을 놓고 이걸 쫙쫙 조이시면 그쵸? 딱 달려 있어요. 네. 편하되면서도 보통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지퍼 같은 게 없거든요. 탱고로 포켓만 있는 게 많은데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짐을 따로 분리해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수납 공간을 좀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아우라나 이런 모델 보면 없어요. 그냥 이것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한 패널을 다 만들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원래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짐을 좀 다양하게 수납하고 싶은데 네. 그게 원래는 이게 통장형으로 일자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보시면 가로 막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여기에 만약에 뭐 침낭을 넣을 수도 있지만 다운 자켓을 만약에 여기 넣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너무 추워요. 그러면 다운 자켓을 꺼내입고 싶으시면 이건 지금 다 빼내고 위에 밑에 걸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 하단에 이렇게 개방구를 만들어놨거든요. 개방구를 만들어서 다운 자켓을 만약에 빼시면 이 공간이 비기 때문에 밑에 짐이 밑으로 짐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위에 있는 짐이 쏟아지지 말라고 이렇게 가로 막이 있어요. 요거를 걸어 놓으면 위에 있는 짐이 다운 자켓을 빼더라도 안 쏟아져 내려요. 여기 지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꽂으셔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안에 속이 있어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걸기 힘드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렇게 해서 양쪽을 다 거시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타이트하게 거시면 요 공간이 넓어지고요. 요거를 좀 느슨하게 하면 이제 이만큼 내려오니까 요 공간을 더 줄이실 수도 있고 그거는 원하시는 만큼 텐션 조절하셔가지고 이제 방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긴 짐이 있어가지고 요거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긴 짐을 못 넣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빼시면 긴 짐 넣을 수 있어요. H2O에 구멍이 있으면서 H2O 물주머니가 나와요. H2O가 배낭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 섭취가 가능해요. 이게 이제 주머니가 H2O 물주머니가 들어가는 네네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호수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지죠. 이쪽으로 뺄지 이거는 네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쪽으로 빼셔도 되고 이쪽으로 빼셔도 되고 네. 보시면 물방울 표시가 네. 있는 건데 오스프리 전체 라인업이 이제 레인커버가 다 들어있진 않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시면 이제 비계나 눈이 오거나 이제 시효는 네. 레인커버가 들어있어요. 타사에서도 이걸 카페에서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조정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정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짐이 만약에 배낭에 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줄이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끝만 틀면 잠겨요. 스피드렉으로 그냥 잠기거든요. 자동으로 잠겨요. 풀 때는 요 끈고리만 잡아당기고 뒤에 풀면 이렇게 열려요. 이걸 들고 뒤로 이렇게 하면 그러죠. 이게 편하게 돼 있어요. 손으로 안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주로 백패킹 기준으로 봤을 때 가벼우면서 자주 사용 안 하는 게 침낭, 그다음 네. 패딩 네.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유들을 이제 아래쪽에 위쪽으로는 이제 무거운 거 백패킹 하면 제일 무거운 게 사실 액셸, 음식, 그다음 버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위쪽. 음식은 또 중간에 가게 되면 위에 버너에서 음식을 넣으면 이제 손상이 보니까 위쪽. 그다음 제일 위쪽은 자주 뺄 수 있는 뭐 휴식할 때부터 자켓들 뭐 이런 유들.